코스트코에서 그렇게 꿀템 이 높이가 딱 맞춰져요. 그리고 설모 꼭 있어야 돼요. 몰래 몰래 돈 안 아깝다에 손 꼽는 아이템이에요. 다 있은 만큼. 안녕 우연쓰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설 다 잘 보내셨죠? 이 영상은 설 전에 찍어진 거라서 아직 좀 저 미래를 예측을 해보는데 잘 보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좀 신났는데 오늘은요 오랜만에 삶의 질 향상 꿀템들을 소개를 할 거거든요. 뭔가 이런 꿀템들 소개할 때가 저도 좀 찐 텐션이 많이 나와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발견한 뉴 꿀템들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건 최근에 발견한 건 아니고 제가 진짜 잘 쓰는 바로 물결 고데기인데 이거는 보다나 제품이에요. 저는 봉고데기 스타일링보다는 이런 좀 물결이라든지 히피 스타일을 더 자주 하는 편인데 제가 헤어기기 중에 다이슨만큼 진짜 돈 안 아깝다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물결 고데기거든요. 이거는 되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찝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어서 되게 편한데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 무거워서 이 손목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를 이렇게 잡고 꽉 누르면은 컬이 엄청 세게 빵글빵글하게 나와서 웨이브가 되게 빨글빨글 나오기도 하는데 좀 힘을 덜 주고 살짝만 집어주면은 지금처럼 되게 내추럴한 물결도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간 그 암만 조절을 잘하면 그 컬 굵기도 살짝은 조절해서 쓸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살림템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최근에 와 이거 미쳤다 이건 진짜 청소의 혁명템이다 싶은 게 바로 요거예요. 이거 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코스트코에서 그렇게 꿀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더스터 뭐지? 그거였는데? 아무튼 이 제품을 보면은 저는 두 개를 비교해보려고 두 개를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하나는 그 코스트코 제품인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쿠팡에서 발견을 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먼지 터는 것처럼 이렇게 먼지를 털어주면 되는데 일반 먼지 털이기에는 먼지를 털면은 먼지가 좀 날리거나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얘는 이렇게 싹 쓸면은 먼지가 싹 묻어나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먼지 이렇게 털다 보면은 물건이 쓰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조금 번거롭긴 한데 얘는 그냥 제품만 이렇게 싹싹 쓸어주면은 먼지는 여기에 베기고 깔끔하게 쓸어집니다. 제가 이거 두 제품 비교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용감은 되게 많이 비슷한 편이에요. 근데 얘가 조금 더 털이 복슬복슬하고 이런 게 좀 더 자잘자잘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보면은 조금 더 짧고 이게 약간 조금 더 성의가 없다 싶기는 한데 쓸려지는 건 되게 똑같고요. 얘가 조금 덜 풍성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금방 쓰기는 해요. 이게 일회용은 아니고 좀 다회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취향껏 골라서 쓰면 될 것 같은 게요. 저는 오히려 좀 빨리빨리 쓰고 가는 걸 좋아하니까 오히려 이 제품을 더 잘 쓰고 있고요. 우리 특히 자취생분들 또는 쓰는 공간이 막 그렇게 넓지 않다면은 바닥 청소도 이걸로 진짜 완전 가능해요. 저 이거 드리고 나서는요 청소기 안 쓰고 그냥 이걸로 이렇게 다 쓸고 다녀요. 먼지가 훨씬 더 잘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것 때문에 먼지 있는 곳을 막 찾아다니면서 괜히 이렇게 한 번씩 쓸고 있어요. 진짜 청소의 혁신템이다. 너무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최고 진짜 좋아요. 이거는 모두에게 추천하는 추천템이라기보다 저처럼 좀 영상으로 뭔가를 많이 기록하신 분들한테 되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해서 브이로그 카메라를 되게 탐냈거든요. 그래서 산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거는 빅시아. 이거 백종원 카메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얘는 품절돼가지고 중고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뭔가 제가 중고로 사는 거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못 사고 있었는데 얘가 작년쯤에 아마 출시가 됐을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한번 사보자 하고 구매했는데 너무 만족을 합니다. 일단 뭐 핸드폰이라든지 그냥 작은 카메라라고 해도 브이로그 찍을 때는 또 삼각대를 고정을 하고 막 앵글 같은 거 맞추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딱 카메라 싹 올리고 밑에 이 거치대 올리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촬영이 되니까 휴대성도 진짜 좋고 편리해요. 그리고 얘는 화각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담기는 것보다 진짜 이렇게 넓게 담겨요. 그래서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카메라를 되게 고민했던 게 화각도 넓어지긴 하지만 이게 얼굴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왜곡이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이렇게 이마가 좀 길게 나올 때가 있긴 한데 이렇게 또 정중앙에 맞추면은 적당한 얼굴형이 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얘는요 피부 자동 보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인위적이지 않게 되게 맨들맨들하게 또 이렇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브이로그 뭐 도전하시거나 또 평소에 일상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많이 남겨두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확실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말 편해요. 이게 촬영 환경이 되게 좋아야 매번 촬영할 때 귀찮지가 않은 건데 저는 진짜 브이로거도 아니지만 이거 굉장히 만족을 하는 카메라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제가 필수로 꼭 갖고 다니는 건데 바로 괄사예요. 여러분 되게 조그맣죠? 얘는 반지 괄사 형이어가지고 일단 휴대성이 너무 좋은데 제가 최근에 이 괄사의 맛에 좀 빠졌어요. 저는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귀찮아해가지고 막 온몸을 구석구석 하는 건 아니지만 얼굴 붓기 푸는데 이 괄사가 진짜 최고더라고요. 특히 영상 찍기 전에 제가 항상 이 측두근 마사지를 하면서 이 얼굴에 뭐 좌우 비대칭 이런 것도 살짝 다듬어주긴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제일 잘 쓰는 거는 이 플루나랑 반지 괄사인데 이 괄사는 좀 휴대하기는 살짝 애매해서 집에만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건데 이 반지 괄사는 갖고 다니기도 되게 편하고 괄사하는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몰래 해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얼굴보다는 이렇게 두피 쪽 마사지를 해가지고 붓기를 푸는 편인데 이게 작다 보니까 내가 압을 살짝만 줘도 이렇게 확 와닿아가지고 마사지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얼굴선도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 저는 진짜 붓기 인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활동 다 하고 났을 때 밤에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저녁에는요 얼굴 붓기가 싹 빠져가지고 되게 청초하고 얼굴도 쪼그매 보이는데 아침에는요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항상 꼭 괄사를 써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 반지 괄사 진짜 최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 촬영이어가지고 못 가져왔는데 바로 건식 조격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해서 사용한 지는 꽤 됐는데 이제야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얘는 저처럼 하체가 쉽게 부어가지고 툭 하면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다, 다리가 무겁다 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필수템 수준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우리 사우나 갔다 오면 몸에 피로가 확 풀리잖아요. 근데 저는 대중목욕탕을 거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원한 사우나를 즐길 일이 마땅히 없어가지고 얘를 진짜 고민하긴 했어요. 왜냐면 좀 부피감도 있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면 진짜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 느낌? 와 진짜 제가 이런 기기 산 것 중에 돈 안 아깝다에 손꼽는 아이템이에요. 진짜 편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엔 또 추웠잖아요. 수족냉증러들한테는 이것만큼 반가운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진짜 막 열심히 걸어다니고 또 서있고 하면은 다리가 아플 때 밤에 그냥 소파에 앉아서 이거 켜놓고 1시간 정도 해주면은 이 무거움이 싹 가라앉고요. 아무래도 좀 혈액순환이랑 붓기가 가라앉다 보니까 종아리가 다음날에 좀 얇아져 있어요. 오. 진짜 고민했던 게 무색할 만큼 저의 최애 라이프템이고 여름에는 얼마나 쓸지 잘 모르겠지만 봄, 가을, 겨울 거의 일주일 내내 쓰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제 최근에 진짜 너무 많이 쓰는 템이라 이것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진짜 이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건강 영양제 추천하는 게 진짜 보기가 드문데 저 너무 효과를 잘 보고 있는 비타민이에요. 바로 솔가 비타민인데 얘는 이미 유명한 템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런 거 귀찮아서 잘 안 챙겨 먹었는데 진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무섭도록 몸이 낡는 게 느껴져요. 진짜 요즘엔 더워요. 친구들도 툭 하면 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건강 챙기자 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사 먹는데 저는 피로도의 효과를 제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잠에서 이렇게 딱 한 번에 잘 못 깨요. 이 잠을 딱 깨면은 막 계속 더 자고 싶어하고 깨는 게 되게 어려운 타입인데 이거 꾸준히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나니까 그냥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그 딱 깨야 될때 깼을 때
더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막 열심히 막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것저것 해도 몸이 피로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이런 게 진짜 비타민의 파워인가 보다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들어간 제품이고요. 물론 컨디션에 따라서 좀 처지는 날도 있긴 하지만 이게 몸이 피곤한 건 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잠도 별로 안 오고. 그래서 저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미친 듯한 꿀템인데 여러분, 베개입니다. 제가 진짜 찐 인생 베개를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원래는 그 무로 수면 베개를 쓰다가 이 제품 갈아타고 나서는 너무 행복해요. 눕고 싶어요. 이거는 여행 갈 때도 가져가야 될 것 같은 베개인데 이렇게 생긴 니은자 또는 기역자 베개인데요, 여러분. 옆으로 누워 자는 분들 많죠. 저는 보통은 일자로 자는데 무조건 누워 자는데 이게 누워 자면은 어깨 때문에 목도 좀 눌리고 잘못 자면은 몸이 진짜 엄청 뻐근하잖아요? 얘는 옆으로 누워 잤을 때 이 높이가 딱 맞춰져요. 그래서 어깨 불편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핸드폰 할 때도 이 베개랑 높이가 맞으니까 이렇게 핸드폰 할 것도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고의 베개. 저도 이거는 광고 보고 구매를 한 건데 베개치고 가격대가 좀 있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괜히 또 샀는데 일반 베개랑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인생 베개 진짜 너무 편하고요. 와 어떻게 이런 베개가 만들어졌지 싶더라고요. 제가 이 사이드 베개의 대체품을 아직 안 써봐서 모르긴 하겠지만 그냥 비슷한 거 찾아 쓰는 것보다 저는 이 브랜드에서 이 제품 사는 거를 너무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받았을 때는 얘가 되게 빵빵하고 높이감이 살짝 있어서 이게 맞나 싶은데 쓰면은 살짝 가라앉거든요, 그 부피가. 내 몸에 딱 맞게 이게 딱 에이징 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잘 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옆으로 누워서 자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베개 꼭 드리세요. 최고. 그리고 얘는 진짜 별거 아닌 소소한 꿀템인데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바로 케이블 타인데요. 부직포 타입이고요. 하나 사면은 이렇게 진짜 많은 덩어리가 오는데 이건 아마 집에 있는 온갖 모든 전선을 다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에요. 제가 막 전선을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타입은 아닌데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전선 찾아다니느라 바빠요. 다 정리하려고. 이거는 되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 고리 형태여가지고 그냥 코드 뒤에다가 달아놓기만 해도 언제든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게 특히 전 좀 여행 갈 때인 것 같은데 여행 갈 때는 헤어기기 막 가지고 갈 때 많잖아요. 진짜 그럴 때마다 막 고무줄 찾아가지고 묶어서 가져가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 달아놓으니까 편하게 좀 말아놓을 수가 있고 집에서 안 쓸 때도 전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저렴하잖아요. 저렴한데 특히나 좀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괜찮다 싶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겨울옷 같은 거 정리를 슬슬 할 때가 됐잖아요. 옷 정리하는 템들입니다. 코트 같은 거, 특히 울코트, 캐시미어 코트는 돌돌이 돌리면 절대 안 돼요. 보풀 더 많이 나고 옷감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이렇게 좀 빗어주는 건데 얘 니트 같은 것도 좀 빗어주면은 털 엉킨 부분들 약간 살짝 풀어주면서 오히려 옷감이 더 예쁘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데 옷감 관리할 때는 이거 설모 꼭 있어야 돼요. 뒤에 그냥 고리 하나 달아가지고 코트 같이 걸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안에 보면은 좀 칼날 브러쉬 같은 게 있잖아요. 얘는요 스크래퍼라고 옷 보풀 관리하는 그런 템이에요. 제가 보풀 관리로 막 칫솔도 써보고 막 그 보풀 기기도 써보고 했는데 이 스크래퍼만한 게 없어요. 가격도 진짜 저렴한데 효과가 되게 확실하고요. 그냥 보풀 난 부분 살살살살 긁어주면 보풀만 딱 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울, 니트, 그리고 코트 관리할 때 이 두 제품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옷 같은 거 자주 입고 또 보관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다 빗어가지고 깨끗하게 보관해놓으면은 다음 시즌에 꺼내 입을 때 기분도 좋겠죠? 제가 요즘에 좀 정리하는 거에 맞들린 것 같은데 바로 모자걸이에요. 이 모자걸이는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생겼고 벨트처럼 돼 있잖아요. 제가 원래 쓰고 있는 모자걸이가 있어요. 얘는 이제 볼캡용. 볼캡 같은 거 각 잡혀가지고 깔끔하게 관리하기엔 좋은데 이런 니트 재질이나 뭐 비니 이런 거 관리하기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썼는데 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얘는 집게니까 그냥 이런 니트 재질의 모자를 너무 잘 잡아서 보관을 해주잖아요. 이거 그냥 위에도 이렇게 옷걸이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행거에다가 걸어놓으면은 옷이랑 같이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미관적으로 막 우수하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모자나무 같은 느낌? 이 정도면은 정리의 질이 좀 높아진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것도 추천을 하고 싶네요. 최근에 이거 진짜 괜찮다 싶었던 게 또 있는데 바로 파우치입니다. 제가 이런 파우치 추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쿠팡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2단 파우치거든요. 그 메쉬 타입. 그냥 이렇게 뭐 펜슬이나 브러쉬를 좀 보관을 하고 있고 밑에는 그냥 뭐 큼직큼직한 거 팔레트, 쿠션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두 개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요. 기초템에다가 베이스 다 들어가고 섀도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여기도 브러쉬, 펜슬 다 들어가니까 여행 갈 때 쓰기도 괜찮고 좀 생얼로 나갔다가 밖에서 화장해야 될 때 여기 담아가는 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까지 이렇게 따로 보관하는 파우치는 약간 투머치였는데 이렇게 브러쉬랑 펜 살짝 보관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밑에 깊이감 있는 이 파우치가 최근에 너무 제 인생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같이 추천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저의 삶 속에서 제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꿀템들을 또 공유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 찍기 전부터 이거 진짜 너무 좋아 빨리 소개하고 싶어 했던 제품들 가득이어가지고 좀 뿌듯하네요 여러분. 제가 또 좋은 제품들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